어제 주문한 컬리가 도착했습니다. 뭐 샀냐면요. 조각 양배추, 대방토, 연근 샀습니다. 볶아 먹으려고. 그리고 페퍼, 솔트, 그라인더 하나 샀어요. 유자 연근 피클 하나 샀습니다. 술은 들어. 밥 먹자. 술은 밥 먹자. 밥 먹어요. 꾸며할 때가 됐거든요. 제가 원래 가던 묘실이 있었는데 제가 생때 무려가지고 파마를 했는데 잘 안 돼가지고 선생님 보기 너무 민망해가지고 퇴근길에 미용실이 모여가지고 예약 안 하고 그냥 무작정 찾아갔는데 마침 이렇게 한 자리가 나와서 병지를 도려냈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이 너무 재밌으신 거예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재밌으셔가지고 웃기려고 하는 말이 아닌데 그냥 내가 너무 웃긴 거예요. 한 시간을 진짜 배잡고 병지를 잘랐거든요. 염색도 하고 파마도 하겠다 약속 아닌 약속을 하고 왔어요. 제가 약속하면 또 지켜야 되는 스타일이거든요. 안 지키면 마음에 병이 생겨가지고 우연히 미용실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염색할 때 머리 안 감는 게 좋다고 해가지고 안 씻고 가려고요. 짜잔. 병지 자르다가 이 옷반지를 깨먹었거든요. 진짜 이게 똑 빠진 거라서 아까워서 본드로 붙여봤는데 본드 자국이 진짜 너무 심하게 나가지고 이거는 못 낀다 해가지고 이퀘엘에서 새로 샀잖아요. 86,000원인가? 그랬는데 쿠폰 먹여가지고 75,000원대에 양딱지게 재구입을 했어요. 제가 11호를 사서 검지에도 끼고 이렇게 중지에도 꼈거든요. 또 11호를 샀습니다. 옥이 큰 게 포인트인데 옥의 티처럼 옥이 작아졌습니다. 뭐지? 완전 납작해졌어요. 핸드메이드라서 조금씩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대요. 구현하고 있습니다. 구현하고 집에 왔습니다. 참김밥. 그걸 한 개가 나랑 저랑 같은 오피스텔 살더라고요. 계란김밥. 영화 생각으로 같이 만난다고 한 거 그래도 마지막으로 내가 직접 온 거야. 가족. 갑자기 술이 큰 줄 알았는데요. 집이 진짜 너무 습해가지고 습하면은 벌레들이 많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제가 습기 제거제를 사서 집에 여기저기 세팅을 해놨거든요. 옷장이랑 옷 방에 썼던 습기 제거제고요. 거실이랑 제가 자는 방에서 썼던 습기 제거제가 물이 꽉 찼더라고요. 노브랜드에서 습기 제거제를 또 네, 샀습니다. 옷방이랑 옷장이랑 거실, 침실 네 개를 또 세팅하려고요.
갑자기 혐오가 겁나 끼고 있어요. 무서워. 수름이 수름 스트레치 코러스를 마시고 발끝 몸의 먼 부분부터 차근차근 끼워보실 거고요. 다진 마늘 한 숟갈, 레몬즙 두 숟가락, 올리브유 두 숟가락, 파마산 치즈. 오늘 아침은 해운대식 사라다입니다. 잘 먹게 했습니다. 병원 갔다가 마사지 받으러 갈 거라서 기초에다가 선크림까지만 바르고 가려고요. 에어컨 챙기고요. 마우스 스프레이, 손소독제, 단백질 쉐이크 파우치, 초코마사로 하나 챙겨갑니다. 병원 가면 병원에 너무 오래 잡혀있어가지고 배가 엄청 아프더라고요. 식사 데우고 먹을 생각입니다. 대기 시간 길어가지고 영상 편집하면서 기다리려고 노트북도 챙겨갑니다. 제가 웬만하면 주일에 영상 올리고 싶은데 일해보니까 너무 빡세더라고요. 업로드 텀을 스케줄을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짬짬이 편집을 하긴 할 건데 영상이 조금 늦어져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렌세 티셔츠에다가 바지는 베리시입니다. 모자는 태켓이, 에코백은 메르시 다녀오겠습니다.
이 메뉴도 기억나? 뒷마리, 계란. 뒷마리 하나. 계란 하나. 이렇게요. 작년에 멸치 쌈밥이잖아. 그거하고 그거 뭐 리스트를 해줬나? 막 뒷고기 먹고 이러면 너무 약간 추억 듣는 거야. 그냥 김밥 때문에 딱 맛있다. 아 근데 진짜 어차피 뜨겁하다. 요즘에 이런 거 잘 먹어. 이게 약간 부산 스타일? 진짜 오랜만에 먹는 맨날 이거 떡 먹었다. 다음에 또 오자. 맛있지? 맛있네. 나도 잊고 자랐는데. 김이 올 때마다 이제 한 군데씩 털어야 돼. 다음에 뒷고기 먹자. 나 옛날에 여기서 휴대폰 썼었거든. 아니 또 장사가 잘 되시나? 아빠가 여기서 사줬거든. 저녁을 너무 간단하게 먹어서 배가 좀 고프거든요. 밥 차려 먹기 좀 애매해가지고 간단하게 쉐이크 한잔 타서 마시려고 합니다. 제가 일 시작하고 나서 삼시세끼를 잘 챙겨 먹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일하면서 좀 푸지게 먹다 보니까 살도 좀 붓고 그래서 하루에 한 끼 정도는 조금 건강하게 가볍게 챙겨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정말 잘 챙겨 먹고 있는 프로티원 단백질 쉐이크입니다. 각종 사이트에서 판매 1위를 하고 있는 품절대란 쉐이크입니다. 프로티원 단백질 쉐이크는 대용량 통과 개별 파우치로 제품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커피맛, 녹차맛, 곡물맛, 흑임자맛, 초코맛. 맛 종류가 다섯 가지라서 입맛에 따라 골라먹을 수가 있어요. 저는 종류별로 돌려가면서 먹고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고구마맛 단백질 파우더를 먹은 적이 있었는데 그게 가루가 잘 안 녹아가지고 먹다 보니까 좀 많이 비리더라고요. 또 맨날 고구마맛만 먹으니까 너무 물리더라고요. 결국에는 파우더가 굳어서 버렸거든요.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맛 종류도 다양하고 맛있어가지고 매일매일 먹어도 물리지가 않더라고요. 저의 최애 맛은 흑임자랑 곡물 맛입니다. 제가 미숫가루 좋아하는 곡물파거든요. 흑임자랑 곡물 맛이 참 고소하고 맛있더라고요. 단백질 쉐이크가 이렇게 맛있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진짜 달달합니다. 근데 또 당은 1g 미만이라는 거예요. 완전 저당 단백질 쉐이크입니다. 제가 프로티원을 선택한 이유는 바로 성분 때문인데요. 우리가 단백질 충전을 진짜 제대로 하려고 일부러 이런 단백질 제품을 챙겨 먹는 거잖아요. 저도 단백질이 많이 부족해가지고 정말 잘 챙겨 먹어야 하거든요. 근데 직장 생활하면서 막 시간 내가지고 계산해가지고 단백질을 보충하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를 먹더라도 정말 제대로 된 걸 먹자 싶었는데 프로티원 단백질 쉐이크는 당류 1g에 단백질 20g으로 밸런스가 아주 좋아요. 타사 제품에 비해서 당도 정말 낮고 단백질은 높은 아주 밸런스 좋은 쉐이크입니다. 그리고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 비율이 6:4로 소화 잘 되도록 영양학적으로 탄탄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특히 동물성 단백질을 사용해서 근육 흡수율이 훨씬 좋고요. 평소에 이런 단백질 제품 먹으면 속 불편하셨던 분들도 속 편하게 드실 수 있는 제품이에요. 프로티원 선생님들이 예쁘게 잘 말아주신 쉐이크를 저희는 그냥 챙겨 먹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프로티원 단백질 쉐이크 파우치입니다. 직장인들을 위해 만들어주신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너무 감사한 파우치입니다. 아침에 진짜 너무 바빠서 밥 먹을 시간도 없을 때 그냥 물만 부어서 호로록 마시거나 아니면 회사에 챙겨와서 간단하게 타먹기 정말 좋거든요. 원래 설명서에는 물에 타서 마시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저는 더 깊고 진한 맛과 든든한
포만감을 위해서 우유에 타서 마시는 편이에요. 진짜 관리 빡세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물에 타서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우유에 타서 마시면 밖에 카페에 파는 곡물 라떼, 초코 라떼, 녹차 라떼 같은 그런 맛이고요. 일하면서 배고프거나 당 충전 필요할 때 틈틈이 마시고 있습니다. 올리브영 오프라인 매장에도 입점돼 있거든요. 밖에서 간편하게 단백질 쉐이크로 한 끼 챙기기도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프로티원에서 너무 감사하게도 얘들이들을 위해서 할인 프로모션과 구독자 이벤트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제가 정말 맛있게 잘 챙겨 먹고 있는 프로티원 쉐이크를 8월 5일부터 8월 9일까지 5일 동안 특별 할인가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 댓글에 프로티원 단백질 쉐이크에 대한 기대평을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얘들이 5명에게 프로티원 단백질 쉐이크 한 통을 보내주신다고 합니다. 5개 중에 랜덤으로 한 통을 보내주시는 건데 프로티원 단백질 쉐이크 진짜 하나하나 다 맛있거든요. 그래서 맛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이번 이벤트 꼭 참여하셔서 프로티원 단백질 쉐이크 당첨되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말을 좀 많이 했더니 배가 더 고파졌어요. 오늘은 제 최애 라인업으로다가 흑인자랑 국물 섞어서 한잔 말아보려고요. 집에 갑니다. 수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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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집 욕부. 자, 요새 마스카라를 안 해요. 왜 안 하냐면요. 지우기 귀찮아서. 눈 이렇게 빡빡 찍어야 되잖아요. 눈꺼풀이 좀 자극되는 것 같아가지고 마스카라는 특별한 날에만 하기로 했습니다. 그치만 볼터치는 절대 못 잃습니다. 볼터치는 무조건 합니다. 점심시간에 시간 되면은 영상 편집 좀 하려고 하거든요. 노트북 챙겨갑니다. 그리고 비타민이랑 콜라겐 챙겨가고요. 그리고 프로티원 단백질 쉐이크 파우치 녹차 챙겨갈게요. 그리고 에어팟 필통 휴대폰 지갑이랑 파우치 뭐 이렇게 챙겨봤고요. 갔다 올게요.
오늘 저녁은 당근구이 삼겹살, 열무김치, 오이, 된장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너네 오늘 맞출 수 있는 거잖아. 좋은 거야. 이만큼. 아니, 윤수형 아니냐고. 3인치에서 4인치 사이거든. 근데 네가 허벅지가 좀 더 있네, 예언보다. 네 운동해가지고. 야, 기성복 말고 이거는 뭐 거야? 맞춤복. 어떻게 띠르. 7월 두 번째 브이로그. 영상 편집하는 중이고요. 30분 넘기고 싶은데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또 피곤해가지고 씻고 자려고요. 우와. 아랫배분들 호흡하게 집어넣고 5에서 5초만 기다립니다. 하나, 허벅지 바닥에서 띄우고 배꼽 두 개로 집어넣고 5초 기다립니다. 손바닥을 바닥에 밀어넣어서 쉬어가는 자세에서 호흡합니다. 누워있는 척추를 이렇게 풀어내고 가슴 앞으로 숨을 마셨다가 이렇게 늘어날 거고요. 숨을 크게 마셨다가 내쉬면서 내 머리 바깥에 오른팔 기다리면서 마시면서 오른쪽 내쉬면서 천천히 숨다니 한 번 더 숨을 마시면서 오른손 바로 크게 크게 흔들어주세요. 그리고는 양손가락을 풀어서 어깨로 나란히 타협 내려주시면 됩니다. 5시? 6시쯤에 일어나거든요. 한 12시 반쯤? 그때 잤는데 우르깡깡 해가지고 1시 반쯤? 그때 깼거든요. 2시간을 천둥번개가 미친듯이 치는 거예요. 혼자 살면서 진짜 무서운 게 밖에서 누가 문 두드리는 것보다 막 천둥번개 치고 하는 게 저는 더 무섭더라고요. 천둥번개 쇼를 한 2시간 정도 직관을 했습니다. 3시 넘어서 잔 것 같아요. 일어나니까 7시 반인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감을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생각보다 머리가 자는 동안 좀 예쁘게 눌려져가지고 안 감고 가도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안 감았습니다. 또 제가 샤워는 꼭 해야 돼요. 머리를 안 감아도. 그래가지고 스트레칭하고 샤워 한판 했고요. 도둑놈 맨키로 모자 쓰고 출근할 겁니다. 오늘은 생얼데이. 제가 좋아하는 저의 최애 흑임자입니다. 물에 타서 마실 때는 정량을 딱 지키거든요. 우유에 타서 마실 때는 거의 꽉채 않은 수준으로 오버해가지고 마시고 있습니다.
짜잔. 오늘 아침은 단백질 쉐이크 하나랑 방울 토마토입니다.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곧바로 그 미소를 주시지. 그럼 내일은 약속 진짜 멋지네. 존나. 또다시 뒤로 미루는 것 뿐이었습니다. 먼저 갈게. 한편 그리고 같은 시간. 조민도. 좋은 경고로서 다가오죠. 그 결과 업무에 지장이 될 정도로. 사랑의 이해 결말 포함 요약본 보는 중인데 너무 답답하네요. 미치겠다. 안주임님 신호다. 오 애들이가 제보를 해줬는데 물티슈로 문 떼면 지워진다는 거예요. 진짜로 지워지나 제 눈으로 확인하려고 스피또를 사왔습니다. 물티슈로 한번 빡빡 지워볼게요. 오 신기해. 야이씨 과로도 안 나오고 되게 좋습니다. 이씨 2만원치 샀는데 9,000원 당첨됐어요. 여러분 제가 잠옷에 윷날이 진심이잖아요. 너무 많이 오래 입고 자주 빨고 그러다 보니까 잠옷이 너무 헐어가지고 잠옷 쇼핑을 갈겼거든요. 제 요새 최애 잠옷이 오키뜨 거여가지고 오키뜨에서 두 개를 샀어요. 뜯어서 보여드려볼게요. 짜잔. 이렇게 두 컬러를 샀습니다. 너무 예쁘시다. 도미토리 티킹 스트라이프 파자마 올리브 컬러 라지 사이즈입니다. 도미토리 오리지널 스트라이프 파자마 레드 라지 사이즈입니다. 이건 빠른 시일 내에 세탁기 돌려가지고 건조기 돌려서 개시해 보려고 합니다. 잠옷 부자 됐어요.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주변을 둘러보세요.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 넘쳐나요. 지금 아래에서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이런 컨텐츠에 접할 수 있는 운명에 살고 있다는 것, 명상을 할 마음의 여유가 있다는 것, 나 자신에게도 고맙다는 말 꼭 해주시고요. 칭찬도 한번 해주세요. 자, 손깍지 껴 편안하게 해주세요. 마시고 내쉽니다. 마시고 내쉽니다. 가볍게 등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어깨 끌어내주시고요. 후 내쉬면서 턱 당기고 등을 뒤로 밀어냅니다. 고개도 살짝 뒤로 젖혀볼게요. 후 내쉬면서 등을 뒤로 쭉 밀어내고 내려봅니다. 엉덩이는 침대로 꾹 눌러주세요. 마시면서 정면. 손 탈탈탈 털어줍니다. 발끝 길이는 톡톡톡 부딪혀볼게요. 하루를 이제 침대 밖으로 나와 하루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를 응원합니다. 행복하고 편안한 하루 되세요. 출근 준비 완. 단백질 쉐이크 오늘은 초코맛으로 챙겨갑니다. 필통이랑 파우치 챙겨가고요. 지갑이랑 에어팟. 에어팟을 재구매하려고 했는데 못 샀습니다. 그래서 한쪽만 끼고 다니잖아요. 쿠션이랑 제 당첨 복권이거든요. 봉다리에 싸놓으려고요. 잘 먹게 했습니다. 웃기 뜨자못 게시했습니다. 제가 이번 주 일요일에 영상 업로드하는 게 목표거든요. 부지런히 영상 편집해가지고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